따뜻한 봄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들을 만한 노래를 제가 찾아서 추천을 해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찰스 로이드 히든 트랙을 찾아서 디나 워싱턴. 아 여기 알파벳이 다 있구나. 그러면은 저 바본가? 잭 베이커. 어 에타 제임스. 아하. 어 빌리 할리데이랑 같이 한 게 있네. 이렇게 세 개 고르겠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엘레스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가 다 어떤 사랑에 빠진 여자? 이번 제 앨범 다이네랑 좀 그 무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목부터 저랑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제가 정말 금사빠거든요.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약간 멜랑콜리하죠, 지금? 아, 난 정말 사랑에 빨리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약간 자조적이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엘라 피츠랄드의 에이프릴 인 페리스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리를 한 번 가봤는데 10월 달이었어요. 4월에 파리를 저는 음악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오, 바로 파리로 데려가 주는데? 바로 가는데? Chestnuts in blossom.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 제목만 보고 골랐거든요. 되게 햇살이 이렇게 내려오는 카페에서 썸 타는 남자, 약간 연인 아닌 것 같아요. 썸을 타는 남자와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나랑 같이 파리 갈래? 이어폰을 딱 꽂아주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그 둘은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픽은 에이프릴 인 페리스로 하겠습니다. 혹시 말랑차도 좋아해요? 싱글 다이네는요 총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지난번 앨범 마이네와 한 쌍을 이루는 앨범인데요. 이 시리즈를 이제 확대시켜서 정규 앨범을 갈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위로가 돼요라는 곡은요 사랑에 빠진 설레임에 대한 노래고요. 시가라는 곡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오는 공허함, 슬픔에 대한 곡입니다. 두 곡 다 이제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제 경험이 많이 녹아있는 곡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를 접어들면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도 조금 거침없어졌달까요? 사실 위로가 돼요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제가 실제로 한 말이거든요. 이런 거 왜 물어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많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후렴구 가사를 보시면 이제 말랑자도 좋아해요? 뭐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해리포터 이야기도 좀 담겨있고 이터널 선샤인의 몬타크 비치를 또 가사에 넣었어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았죠. 비주얼적인 면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어른 여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과감한 의상, 헤어스타일도 단발로 잘라봤고요.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되는 건 제 자전거 린지예요. 성은 오, 이름은 린지인데 날씨가 좋을 때마다 이제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먼저 고백하기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내요를 듣고 따라 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래 나왔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들려주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노래를 들려주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짝사랑과 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레코드 샵에 왔는데 이렇게 예쁜 LP들도 구경하고 또 제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음악들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허필트의 두 번째 싱글 다이내는요, 글랜스 TV 이벤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